새해 서초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과 함께 나누는 2011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익철 구청장과 국회의원, 주민 등 1,500여 명이 구민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림 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구청장 신년사, 내빈 축사, 주민 새해 소망을 담은 동영상,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신년사에 나선 진익철 구청장은 새해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 철학으로 서초의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찾아가겠다며 서초를 세계 최인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삶의 질 세계 1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 마음속까지 만족스러운 일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기꺼이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먼저 발을 걷고 물을 건너고 앞을 가로막는 가시를 걷어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초구 의회도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고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회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서초구는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비전 202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그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서초구청 인터넷 방송 장혜진입니다.